나보고 찍으라고. 내가 좀 카메라는 잘 만지지. 시작 좀 볼까요? 들리지 한번 찍어볼까. 여기는 트리제이 신사옥. 대망의 트리제이를 놓치고 있습니다. 색빨간 엘리베이터. 따라라란다. 철통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여 트리제이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트리제이로 가고 싶어. 트리제이 어떻게 가? 자동으로 6층에 불이 들어오죠. 웰컴 투 트리제이. 라이팅 시스템. 얼마나 세심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사무실인가. 트리제이 컴퍼니 디렉터 룸. 새로 이전한 트리제이 신사옥은 어떤가요? 일반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순위를 무대 위에 올렸다가 무대 위에서 대변과 소변 모두를 한꺼번에 발사시켜버렸던 정성과. 되게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직원도 한 3명밖에 없고 그런 회사에서 지금 그림은 정말 안 봤어. 먼저 저희 사장님과 일부러 이거 여기다 배치했어. 제가 가끔씩 테니스를 치는 테니스 코트입니다. 사무실 바로 앞에 있어서 땀 흘리기에도 참 좋고요. 샤워를 마친 정리수도 항상 이곳에서 생수를 마시고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될 것인가 그걸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의미입니다. 프레스님에게는 아직 내가 좀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유턴 넣어주시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 1층이나 2층이나 어디서나 장어의 흔적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세계는 트리제이가 누비일 거야. 그때 스킬이 맛있어요. 사우를 맞거든. 근데 얘가 왼쪽이야. 샤워하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와 멋있게 한번 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놨습니다. 이때가 제가 좀 제일 괜찮아 보이는 그런 시점이죠. 난 누군가 또 여기니까. 그렇지만 매트리스는 굉장히 폭신폭신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자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침대 위에서 뭐 할까. 어느 정도 할까요? 연습을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로 빨리 끝날 겁니다. 한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습 날이라 오늘은 내일 공연을 위해서 사실은 노래 열심히 부르면 안 되거든요. 야, 순서가 누구누구 순서니? 소개하는 순서. 그건 상관없나? 일단은 그럼... 랜덤으로. 랜덤으로 잘했어. 네. 그럼 누가 꼭 불러줘야 되잖아. 아, 내가? 안녕하세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My precious. 건강건강해야 된다. 연습할 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이번 반곡만 먼저. 저는 다 부르지 마. 분위기가 안 보여. 확실히 라이브로 해야지 재밌어. 나만 잘하면 돼.
바지 좀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괜찮아. 계속 내 공연이고. 자 다음 곡. 너 이제 몇 개 남았지? 와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군요. 아 장난 아니다. 거의 스튜디오랑 거의 똑같지. 네 완전. Yeah, perfect.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연습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 확인하러 가야 돼요. 네, 오늘 내일 영상들 나온 소스 확인하고 컨펌 내려주고 모자른 거 새벽 동안 또 만들고. 지민 씨, 나 내일 트위터도 못 할 것 같아. 지금 점점 동선이 길어져. 연습이자 마지막 연습이었어. 아니 그동안 원래 연습을 한 세네 번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지방 스케줄이 요즘 많은 관계로 좀 정신없이 계속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처음이자 공연 전날 마지막 연습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아시아 투어 때 불렀던 노래들이라서 노래에 관한 건 없는데 밴드다 보니까 합주를 하잖아요. 합주가 훨씬 더 재밌고 보는 사람들도 훨씬 더 좀 라이브틱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공연에서는 항상 멤버들하고 합주를 하자고 하는 편인데 근데 멤버들이 진짜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고맙게도 나도 못한 연습을. 그래서 갑자기 내가 어떤 거를 주문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딱 맞춰서 바로바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팀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되게 감동받았고요. 내일이 공연인데 어때요? 공연이 많이 팬들이 진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한국 공연을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공연을 좀 다른 맥락과는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제 아시아 투어 각 나라마다 다 저한테는 중요한 공연이지만 그래도 이제 저의 본국인 항상 그 쇼의 마지막에 무대가 되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아시아투어에서는 일본이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시아투어에서 일본이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팬들이 그 쇼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참 많이 오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와줘서 진짜 고마웠었지만 제가 중요한 건 각 공연마다 다른 장근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 나 좀 그냥 쉽게 쉽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보여줬던 거 똑같이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건 아니니까 매 공연마다 다른 점도 있고 재밌는 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저한테도 참 재밌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걸 만들면서 하려고 해요. 다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하자고 했을 때 야 너가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엔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냐 라고들 진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소스가 워낙에 많은 배우기 때문에 절대 뭐 다른 것들 앞으로 보여줄 게 없어서 뭐 고민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색다른 장르성을 보여주는 거. 작품을 선택할 때도 그게 제일 주요적으로 보는 1번이거든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여줄 건 아직도 많고. 저에게 소스는 엄청납니다. 내일 공연을 위해서는 최대한 좀 잠도 많이 자두고 체력도 제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연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얌전히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모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전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엄청난 양의 인원들이 움직이면서 제 무대를 만들어주거든요. 또 그에 몇 배에 달하는 관객들이 제 공연을 걸어와서 장근석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참 희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얘기하지만 아직은 돈을 쫓아가는 아티스트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희노애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이자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내일 공연은 미친 듯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밴드 연습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라운지 H 연습만 안 하냐고요? 그거는 매일 밤마다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내일 만나요. 아까 그 범퍼 영상. 귀여운데 되게 재밌지 않아 뭔가? 표정들 왜 그리 신기하게 보이가 Don't know why 드디어 민다 대망의 공연이군요.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선물하려고 줄을 서있네. 네.
전문가가 생겼으니 어려운지. 오늘 공연부터 계시? 계시. 공작진에서는 붙여서 못 잡아요.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네. 이제 미국에서 조금씩 돌출물이 나와. 앞으로. 나오면 연기된 회사에서 실제로 연기가 다 분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가도 말해서 거기다가 비 아니라고 표시해놨거든요. 유동하라는 식으로 했고 이제 순열이라에서도 여기 국가 선수회사 트레이닝 그래서 컸잖아요. 그 전에 브릿지를 준다. 애들 공감 때 애기 이거 이게 그게 두 개다. 완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아, 이렇게만 하면 바로 나와봐. 어, 물이 들어있나? 물 좀 채워놔. 이거 타고 오늘 내려와요. 근데 나 옷에다 달려고 했는데 안전상이 여기 안전상도 있고 시간도 없고 옷을 찢어야 돼서 비싼 옷이거든. 다시 준비해주세요. 원 원. 자, 하겠습니다. 네. 앞이 안 보인다. 그럼 그냥 거기서 팬들이랑 놀아. 부인의 피서 보여가지고. 렛미크라이 할 때 놀아라. 아니, 렛미크라이하고 내가 소개를 할 거야. 밴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부르면. 빨리 빨리 가서 앉아 빨리. 5분 뒤에 시작할 거야. 빨리 앉아. 어디로 가요?
물. 오케이, 오케이. 헤드셋으로 소리가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은 바로 스탠바이. 혹시 인이어 주셨죠? 네. 지금 소리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헤드셋으로. 짧은하게. 네. 근데 이게 살색이라서 지금 안 들어갔어요. 아, 지금 들어가나요? 소스 들어가. 아, 잠시만요. 네. 주나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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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레나 투어를 지원한 준비해야 돼서 정신이 없었지만 10월달에 일본에서 뵙겠습니다. 봐준 사람들 땡큐. 나 오늘 아침밖에 안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인사로 다 가버렸는데. 정신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퍼블릭 공연과 팬클럽을 위한 공연. 이쪽이 좋은 너무 어둡다. 많이 어둡다. 네, 찍게 하나, 둘, 셋.
Okay. Hey, you guys. You know what? I like Kentucky Fried Chicken. Yeah. Don't be shy, baby. Yeah. 매 연마다 존앤 덩어리가 커지고 있고 나름대로 책임감도 존앤 커지고 있습니다. 제 꿈은 아시안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존앤 뛰겠습니다, 매!